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피치 못하게 구독자분을 고소하러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죽어라 나쁜년아. 제비 몰라 나간다. 안녕하세요. 제비TV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요번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 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더라고. 나는 요번에 이제 구독자를 고소한 거지. 아, 구독자를? 무전지식으로. 무전지식. 예를 들어 그런 건가? 예전에 막 그런 가게에서 사인 간다고 하나? 매사? 그런 거 하고 그냥 잠수 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나 두 번째 거래는 이제 깔끔하게 결제 잘 해두다가 잠수 탄 거지. 그냥 난 솔직히 그래. 돈을 받기보다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아예 내 연락이 안 돼. 아, 연락이 안 되고. 010넌 뒤졌어. 아, 연락이라도 해주고. 아, 돈이 없으면 없다. 그치. 그럼 내가 기존에 판매 거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래 똥만 치자. 그냥 구독자 얼굴 봤다고 생각하지. 뭐 다양한 분들을 뵙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연락이 안 되고 이러는 거는 그냥 잠수 타는 거 좀 그렇지. 그치. 너무 매너가 아니잖아 사람이. 막 구독자로 처음에 오셨던 분인데. 응, 구독자로 왔다가 초반에 이제 뭐 나랑 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묶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분이잖아 사실 내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고소할 건 아니야. 근데 연락이 안 되고 뭐 내일 줄게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잠수 타버리면 약오르잖아 사람이. 없다고 해도 된다니까. 혹시 영상 보고 나서 자기다 싶으면 연락해 자기야. 안 받아도 돼. 근데 약 오르잖아. 사람 왜 쭉쭉 마술 가게 하니. 010? 너 명예훼손죄 나 고소해도 200이면 되니까 해봐 너도 마음대로.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좀 이런 경우가 대처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가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을 생각보다도 너 실수하고 다니지 마라. 사람들 그 띄엄띄엄 보니까 이거 완전 띄엄띄엄 본 거 아니야 사람을. 그래서 형사 사건이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 했을 때는 검찰청으로 사기니까 형사고소를 하러 갔어. 근데 요번 연도 무전취식은 경찰서에서만 이제 담당이 변한 거야. 무전취식은 이제 경찰서니까 형사 사건 고소하신다고 검찰청 안 가셔도 돼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서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웬걸? 무전취식으로 고소 갔는데네. 내가 업주가 아니니까. 구독자니까. 그냥 믿고 그냥 내가 먼저 가게에 먼저 입금을 한 거야? 손님이 가게 입금을 해야 되는데 먼저 대신 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여태까지 팔아준 게 있으니까 그간에 정도 있고 믿고 믿으니까 그냥 오케이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잠수가 된 거지. 010 너 사업자가 아니고 너가 영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전취식으로 너가 고소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고소를 하려면 민사밖에 없는 거지. 대납으로. 근데 사장님도 같이 이야기 오른 거야. 그치. 아니 너 이거 나 받은 거 없어? 하루야? 형이 그냥 알아서 할게. 같은 상황이야. 업주 형님이. 그 업주가 고소를 해야 이 사기 사건이 되니까 화가 난 거지. 그렇지. 나 벌을 고쳐줘야겠다. 응?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무전취식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용해 보신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전취식이 사기야. 돈이 없었잖아. 그렇지. 돈이 없는데 술을 먹었어. 그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망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무전취식이 사기 성립이 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너야 너 얘기하는 거야. 너가 사기죄가 내가 하나 있는 걸로 알아. 너 이거 누범 기간이다. 그러니까 습관인 거야. 습관 있나?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게 식구들이 있었다가 몇 팀이 나갔단 말이야. 어쨌든 먹을 거 살 거를 찾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몇백 해먹었더라고. 아, 다른 가게 가서도? 그러니까 완전 습관인 거야. 초반에는 돈을 좀 쓰는 척을 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공짜서 먹으러 다니는 거야. 그런 시스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같더라고. 질이 안 좋다. 너무 안 좋아. 솔직히 올해 나랑 거래하신 분들도 쭉 거래하다가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어. 뭐 1,200 이거 우습 털어줘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음에 놀러 갈게 이러면 여태까지 팔아준 걸 쭉 볼 거 아니야. 그래 이 정도야 뭐.
그래서 사람 여지를 남겨놔야 또 장사할 때 서로 웃으면서 볼 거 아니야. 거래를 튼 거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술을 먹으면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거야. 그지? 막말로 큰 금액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단은 뭐 하루하루 벌어놓은 돈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일주일치, 이주일치 훅 나가버리면 힘 빠지는 경우가 있지. 이거를 좀 제대로 나는 이 절차를 밟아서 좀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장님, 형님 빨리 고소해주세요. 이게 이제 고소가 진행되면 아마 이제 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때는 이제 오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또 이제 진행됐는지. 아마 지금 당한 사람도 꽤 있지. 그러겠다. 당한 사람도 꽤 있지. 미연에 방지하는 거 위해서 네 번째 자리랑 여덟 번째 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번호가 있다. 좀 피하세요. 5, 3. 네 번째가 5. 여덟 번째가 3. 피하세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되게 뭐 부자인 척을 해. 되게. 딱 사기꾼의 전형이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옆에 그 애들이 한 명한테 밀어줘. 부자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부자가 아니거든. 근데 뭐 돈을 쓰니까. 먹어준 거지. 전형적인 그 집단인 거. 집단. 근데 내가 더 웃긴 게 어느 형이 그러고 나서 나도 기뜸을 해준 거야. 약간 바람잡이지, 옆에 여자. 그 방부의 동산 알아주는 진상이었대. 아, 진상이요? 초이스 막 일부러 10분 돌아가면서 티치 안 내려고 막 5분마다 벤치하고 사람 많이 보려고 그렇게 먹는 스타일인 거지. 근데 그럼 그럼 빨리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김강님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 지금 잔돈 몇 푼에 사람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넌 뒤졌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유튜버야. 근데 이거를 가게 형님이 잘해서 형사 고소를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왜냐 꼭 돈이나 뭐 이런 거 널 벌주겠어 이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솔직히 그런 거지. 내가 나는 그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재떨이고 수리고 몇 번이고 치우고 닦고 따랐을 거 아니냐. 어쨌든 서브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기망하면 안 돼. 일단 맞춰줄 거 아니야. 내 성격대로 안 하고. 내 성격대로는 뒤졌지. 어서 거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엘레강스 하지 못하게. 야, 나중에 이거 인사라도 한번 좀 진짜로 내 성격이었으면 이거 나한테 걸렸으면 난 끝까지 가거든. 나도 가. 왜냐면 난 심심하면 걸면 되거든. 할 거 없을 때 운동할 때 쓱 그 러닝할 겸 민사야 사실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으니까 형사 사건을 한번 진행해보고 안 됐을 때는 민사를 한번 걸어봐야지.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 안 당하게끔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줘보고.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전지식은 이제 검찰청 고소가 아니고 경찰 고소라는 거. 그리고 고소가 성립이 되려면 법주분께서 고소하셔야 되는 거. 요 두 개만 그래도 알고 가셔도 나는 좀 버벅댔거든. 왜 다 검찰청에서 고소할 줄 알았는데 그 고소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버벅댔어. 바로 경찰서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아 야골라 씨. 받아내자. 받아야지. 벌을 주자. 벌을 줘야지. 이 정보가 혹시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